최근 들어 100만 원 아래 금액이 필요할 때 소액결제 현금화를 사용하는 게 유튜브의 대출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업체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면서 어디서 사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상금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통신 비상금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통신으로 비상금을 해결하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휴대폰 통신사마다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걸 통해 비상금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바로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실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방법 또한 간편하다 보니 5분에서 10분 정도면 입금까지 일사천리로 가능하고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아니다 보니 신용등급에 지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한도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되어 같이 납부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입니다. 이게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시고 무직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주변에 돈을 빌리는 건 껄끄럽고 대출을 받자니 신용도가 걱정되실 때 전혀 부담 없이 간편한 통신비상금 서비스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골드뱅크는 한국상품권협회에 등록된 정식업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상품권 매입 공식업체 골드뱅크에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